우리 불교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절에 나오면서 계속 배웠던 게 이걸 겁니다. 오운개공.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이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몸도 내가 아니지 않느냐? 육체 10년 전, 20년 전, 갓난아기 때 육체와 지금의 육체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인연 따라 계속 바뀌어요. 물 먹고, 밥 먹고, 음식 먹고 하면서 계속 다른 세포가 충전이 되고, 옛날 세포가 떨어져 나가요. 배설로도 나가고, 다양하게 떨어져 나가서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그 몸이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뭔가는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그것이 이거라고 할순 없죠. 그러면 몸이 나일 것 같으면, 그 몸이 다 사라져 없으면 나도 사라져 없어야 돼요. 그때, 갓난아기 때는 내 이름이 개똥인데, 지금 이름은 뭐, 말숙이가 되든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근데 우리는 그때도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나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존재인데, 육체로 본다면, 물질적인 요소로 본다면 전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같다, 같은 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느낌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나는 우울해 하지만 나는 우울한 건 없죠. 내가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몸은 옛날과 지금이 다른데도 갓난아기 때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해요. 그럼 뭘 가지고 나라고 했을까요? 뭔지 모르는데 뭔가 연결된 뭔가는 있다라는 막연함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몸은 그때의 몸도 왔다 갔고 지금의 몸도 왔다 갔고 또 20대 때는 몸이 되게 안 좋았고 뭐 30대 때는 몸이 좀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몸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팠을 때도 나고 안 아팠을 때도 나고 갓난아기 때도 나고 지금도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느낌이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해. 난 요즘 좀 우울해. 나는 좀 서글퍼. 내 인생이 참 허망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느낌이, 외로운 느낌이 왔다가 갔죠. 그 외로운 느낌이 나면, 그 느낌이 나면, 수상행식할 때 수온이 나면, 느낌이 나면, 외로운 느낌이 왔다가 외로운 느낌이 갈때 나도 가야 돼요. 내가, 외로운 느낌이 사라지면 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외로움이 가고 나도 외롭지 않은 내가 또 여기 있어요. 즐거운 느낌이 와도 즐거운 느낌이 왔다라는 걸 아는 내가 있고, 즐거운 느낌이 갔다는 걸 아는 내가 여기 있어요. 즉, 이렇게 왔다 가는 느낌은 계속 왔다 가잖아요. 뭐 표현으로 해본다면 왔다 가는 것도 사실 아니지만 왔다 가는데 왔다 가는 게 진짜 나예요. 여기서 늘 그게 온줄 알고 간줄 아는 이 자리에 늘 있는 게 나예요. 늘 여기 있는 게 진짜 나잖아요. 왔다 가는 건 나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느낌은 계속 왔다 가요. 생각도 왔다 가죠. 옛날에는 뭐 진보였다가 나중에 보수일 수도 있고 옛날에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교적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옛날에는 성격 나빴던 사람이 좋게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걸로 바꿀 수도 있고, 생각도 왔다 갑니다, 계속해서. 생각도 계속 바뀌죠. 그러면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성격 좋아. 성격 좋은 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성격은 좋았다가 나빠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연을, 발끈하는 인연을 주면 화를 버럭 내죠. 화안 내는 나가 따로 있지 않아요. 화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일 뿐이지. 근데 화잘낼때저 사람 화잘 내. 그렇게 그 사람과 화잘 내는 것을 동일시하죠, 우리는. 동일시할 게 없죠. 생각, 내가 아니잖아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납니까? 내가 능력 있을 때도 있고, 능력 없을 때도 있다는 걸 여기서 알고 있지. 능력 있는 게 나인지, 능력 없는 게 나인지 알수 있을까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를 능력이라고 할 것이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다른 분야를 하라고 하면 전혀 못할 수도 있죠. 아주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이처럼 능력도 내가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나서 머리 좋은 사람도 항상 머리 좋진 않아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부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머리 정말 똑똑한 사람도 이 마음 공부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오히려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선악은 실체가 아니다? 이해되니? 어린이 법회 할 때요. 물어보잖아요.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애들 중에도 그 당연히 이해되는데요? 그 정해진 건 당연히 없는데요? 그왜 없어? 물어보면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땐 싫고, 어떨 땐이 얘기가 듣기 좋은데 어떨 땐 이게 싫고,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선악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 선과 악에 대한 이 구분이 명확하게 너무 똑똑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 선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별을 너무 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가까이 빨리 오진 않아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 왔다 갈 뿐이요. 느낌 왔다 가죠. 몸도 왔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몸을 옛날 갓난아기 때 나인 줄 알고 나라고 느끼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계속 나라고 느끼는 무언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무언가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진우 스님은 그 공적 영지심, 뭐 진우 스님뿐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즐겨 쓰는 스님들이 계셨어요. 뭐 규봉 종민 스님이니 뭐 이런 분들이 공적한데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 내가 외로울 때 외롭다고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떠나갔을 때 떠나갔다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고, 그럼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안 보인다고 깜깜하다고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 이 생각할 때도 그 마음은 있고, 저 생각할 때도 이 생각이 일어나든 저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을 아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저런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소유의 욕망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무소유의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욕망이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이 욕망이 일어난지도 알고, 저 욕망이 일어난지도 아는 이 근원적인 나랄까? 이 공적 영지한 마음. 분별한데, 내가 잘났다, 못났다라고 분별을 하고, 어떨 때는 난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못난 놈이야라고 분별했다가 어떨 때는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분별했다가 세상 모든 것을 분별의 잣대로 계속 마음을 써서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분별한다고 아는 놈이 진짜지. 느낌이 진짜냐? 느끼는 놈이 진짜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짜냐? 생각하는 놈이 진짜 나지. 의지하고 분별하는 그 의지나 분별이 진짜냐? 의지, 분별을 일으키는 이놈이 진짜 아니냐? 하는 거예요. 즉, 색수상행식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잖아요. 인연생, 인연멸. 그래서 연생, 무생이라고 해서 연생,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무생, 본래 생겨나는 바가 없다.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게 법의 도장, 법인이에요, 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라고 생각해. 나. 이게 나다. 내 느낌, 생각, 감정이 나다. 근데 이 색수상행식은 내가 아니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조견, 비추어 본다. 오온이, 몸과 마음이, 개공, 모두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그럼 보세요. 설법 들으실 때는요, 이제, 아, 저 스님이 대중설법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설법을 잘 듣는 방법은 TV에 유튜브 틀어놓고 설법 잘하시네 이렇게 듣는 거 하고 지금 나랑 단둘이 직접 나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듣는 거 하고 또 여러분이 스님이 많은 사람들 따놓고 얘기를 하네 하면 그 얘기를 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안 들어도 별 상관없잖아요. 멍을 때려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게 듣는 것과 지금 나 들으라고 나한테 지금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몸도 없고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다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럼 내가 없죠. 색수상행식이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색수상행식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거는 색수상생밖에 없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죠, 그죠? 내가 아닌데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네요, 그죠?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이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거면은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저 이게 듣다가 딴 생각하고 멍을 때리는 분들은 저는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안 듣고 있어요. 새소리가 들리지만 제 얘기 집중하면 새소리가 안 들려요. 귀가 있는데 왜 안 들릴까요? 귀가 듣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귀가 진짜 실제적으로 있다 하면은 들리는 건 다 들어야죠. 근데 하물며 내 이름을 크게 불러도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집중하면. 애들 게임할 때 보면 불러도 안 듣잖아요. 뭔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딴 데 막 집중했을 때는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귀가 있는데도. 이처럼 보세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죠. 아닌데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죠. 그죠? 제가 하는 말을 듣는 내용을 쫓아가면 이걸 이해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게 듣는 사람도 있겠죠? 뭐든지 이해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스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느냐? 못 알아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의 내용을 쫓아가면 목소리가 빠르다, 뭐 느리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 젖어서 소리 듣기 싫다, 듣기 좋다 할 수도 있고 그 소리의 내용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있죠. 색수상행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이건 있네, 그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죠. 이건 있잖아요. 이걸 소리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 이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굳이 표현해 본다면 아는 마음은 있죠, 그죠? 이걸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소소영령하게 안다. 왜 소소영령하다래요? 분별하지 않는데도 그냥 저절로 아는 거죠. 애써서 아는 게 아니라 무의로서 아는 거죠. 저절로 아는 거죠,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깨어있으니까 진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알아차려야지 하고 애쓰는 건 내가 저것을 알아차리는, 둘로 나누는 알아차림이잖아요. 그건 진짜 알아차림이 아니야. 전혀 애쓸 필요 없는 알아차림이 진짜 알아차림. 그 애쓸 필요 없는 알아차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전혀 애쓸 필요 없는 알아차림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누가 때리면 아픈 줄 알고, 말하면 소리를 듣고, 배고픈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분별하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뜨거운데 손을 딱 대면 내가 분별을 해서 이렇게 깜짝 놀라고 손을 탁 떼요. 분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저절로 이 불성이 한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표현해보자면 불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저절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이것을 진정한 나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거를 생각으로 해석하는 건 다 분별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인데,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은,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죠? 이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있잖아요, 그죠? 저절로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들린다, 저절로 들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분별의 단어예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자꾸 분별해서 듣다 보니까 그냥 이거다 이러죠. 이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보이죠? 이거 들리죠? 이거 얘기는 둘로 나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이걸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둘로 나누는 얘기잖아요. 이건 불이법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자마자 태양을 탁 보자마자 그냥 꽉 막히면서 그냥 생각이 멎고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그냥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그때가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도 뭐 무라일체니 무아지경이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때가. 그렇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하면서 보세요. 내가 없는 게 확실하잖아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게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요. 이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이것은 크기가 있을까요? 크기가 알 수 없죠. 그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죠? 모양이 있을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 나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진정한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진정한 나라고 했던 이 나는, 이 진정한 자기는 크기가 있을까요? 모양이 있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저 사람의 그 이 본래 면목과 나의 본래 면목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이걸 분별은 다르지만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거는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좀 허공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 내 몸 안에 있을까요? 내 몸 바깥에 있을까요? 이것이. 몸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죠. 바깥에 있느냐? 바깥에 있다고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허공성. 마치 허공과도 같다. 그렇다고 해서 허공을 이미지 그려서 이 허공이 나야, 진정한 나는 이 허공이야,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하잖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게 내가 아닌데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이걸 분명히 저절로 아는 마음, 애쓰지 않아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위치를 알 수 없는, 위치 없는 참사람,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분별하면 저 앞에서 소리를 소리가 났고 나는 여기서 듣는다 이러지만, 그렇게 두 개가 되나요? 실제로 아무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뿐이지. 이거를 그러면 저 소리가 있는 저쪽에 내 마음이 있나? 여기 내 마음이 있나? 어디 있을까요? 이걸 소시영량이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저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어디에 위치가 있을까요?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까요? 저 하늘에서 별이 번쩍이는 것도 우리는 봐요. 나와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몸 안에만 갇혀 있을까요? 요 가까이까지만, 한 1m까지만 있을까요? 전체의 편만에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법신부리,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은 법신부처님이다. 법신부처님이다. 없는 곳이 없다. 온 우주가 전부가 다 법이다. 다 내 마음이다. 별이 내 마음이고, 구름이 내 마음이고, 벽이 내 마음이고, 하늘이 내 마음이다. 보면 보는 모든 것이, 들리면 들리는 모든 것이 내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 자리에서 바다 위에서 파도 갇히듯이 이 자리에서 소리도 나오고 느낌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왔다가 가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괴롭다 이러잖아요. 괴롭다 하는데 괴롭다는 생각이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갔어요. 그 생각하지 않을 땐 괴로움 없어요. 모든 것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다 여기로 가요.